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프로툴스를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탭에서 에디팅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하단에서 언두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 64개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언두나 리두를 매번 단축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윈도우 있죠? 윈도우에서 쭉 보시면은 언두 히스토리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언두와 리두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최근에 세이브했던 곳으로 한 번에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죠?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은 여기 있죠? 리버트 투 세이브드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커맨드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 여기서 얘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자 옆에 단축키 안 써 있는데 단축키로는 Shift 커맨드 알파벳 O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창이 뜨면은 지금 상태를 세이브할 필요가 없으니까 Don't Save.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세이브했던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로툴스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퍼레이션 여기 보시면은 오토 백업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최소 1분 단위로 99개까지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오토 백업 기능으로 저장되는 파일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세션 파일 백업스 폴더에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1분 단위로 계속 백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최소한 1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검색 기능이 생겨서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플러그인 등록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등록되는 게 있고 여기에 등록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에 등록하는 방법은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믹싱 탭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디폴트 EQ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폴트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요. 커맨드 키를 누르면서 등록하고 싶은 플러그인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방금 선택했던 플러그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빼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커맨드 키를 누르면서 빼고 싶은 플러그인을 선택하시면은 자 여기 있던 게 해볼게요.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오디오 수익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안 보이는데 커맨드 키 누르면서 클릭 이런 식으로 등록됩니다. 샌드에서 버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항목이 다 내려가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옵션 클릭해서 0으로 하는 게 좀 번거로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죠. 믹싱 탭에서 첫 번째 디폴트로는 이게 켜져 있는데 이 체크를 끄고 OK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신 것처럼 디폴트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프로툴스를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